농지도 임대차 보호 제도가 있어요? 농지도 임대차 보호 제도가 있죠, 보면은. 농지를 이제 보면 남의 땅에다가 농사를 빌려서 짓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요새는 그냥 노지에다 농사를 짓는 것이 아니라 비닐하우스라도 만들어서 짓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경매로 해서 다른 사람한테 받아 넘어갔다 그러면 자기가 그 농지를 빌려서 농사를 짓던 그 다 없어지니까 그것을 보호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내가 이거 농사를 지었다는 것을 빌렸다는 것을 면허사무소에 신고를 하게끔 되면 3년 동안 다른 사람이 낙찰을 받았어도 3년 동안은 무조건 농사를 지을 수 있게끔 보호해 주는 겁니다. 3년이구나. 3년입니다. 근데 이제 주택임대차보호법하고 농지임대차보호법하고 다른 점이 하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게. 주택임대차법은 전세가 있죠. 그럼 대항력이 있는 전세 있는 사람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죠. 그렇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집을 살려면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나 없나 보지 않습니까? 그럼 농지를 살 때도 대항력이 있는 임대차 보호법이 적용이 될 수 있겠죠. 네, 될 수 있겠죠. 그러면 내가 농지를 살려면 저 사람이 빌려서 쓰고 있고 돈을 얼마를 내는지를 빌릴 수 있는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근데 농지법에서는 뭐로 돼 있냐면은 농지는 전세는 없다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때문에 전세 보증금에 대한 건 마음 놓고 하고 기간은 3년으로 보장해 줘야 된다. 투자하는 사람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무조건 내가 낙찰 받으면은 이제 최대 3년까지 갈 수 있다는. 그렇지. 최악의 경우가 그렇죠. 3년 동안 그 사람이 계속 사용하게 둬야 된다는 얘기죠. 야, 그럼 농지는 그러면은 뭐 하우스가 지어져 있어도 내가 뭐 보증금까지 목돈 나갈 건 하나도 없네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해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그 사람은 이제 1년에 얼마씩 지료를 주게 되는 게 있으니까 지료는 그때부터 내가 받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 농지를 투자하는 사람은 그런 게 더 좋아요. 자기는 농사를 안 짓고 어차피 그 사람은 계속 짓는 거 아니에요. 짓을 수 있게 해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나는 그냥 농지를 투자하고 농사를 안 줘도 되잖아. 근데 그러면은 저는 만약 저를 대입을 해서 보면은 저 농지 취득이 없잖아요.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쉽게 얘기해서 나는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겠다. 약속만 하면 농지증을 해줘요. 근데 이제 지금 가장 농지 투자에서 제가 이제 농지 투자에서 제일 많이 돈을 버는 걸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 농지가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다가 집을 하나 지어놨어요. 불법으로. 그러면 농지는 농사를 짓겠다고 약속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면 농사를 짓겠다는 약속을 뭐냐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신청하면 영농 계획서를 써내요. 그럼 내가 이걸 농지를 샀을 때 어떤 농사를 짓겠다. 여기 집이 있죠. 집이 있는데 농사 지어 못 지어요. 못 지죠. 그럼 담당자가 너 집인데 어떻게 농사를 짓느냐고 농지증을 안 해줍니다. 그러면 경매로 낙찰을 받았는데 농지증 안 해주면 어떻게 되죠? 날리겠죠? 입찰부증 뛰죠. 그러니까 이건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1억짜리가 50만원까지 떨어집니다. 그런데 저희 수강생들 중에서 제가 가장 농지를 투자하라는 것은 일반 농지가 아니고 이런 것만 투자하라고 해요. 가격이 빡 떨어질 때 사지 않습니까? 사면은 판례가 이런 판례가 있어요. 여기에 경매로 자기가 빚을 진 사람이 자기 땅에 자기 밭이 경매로 들어오는 걸 막기 위해서 자기가 무허가로 집을 하나 지으면은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거는 채무 해소를 할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경매로 나온 경우에는 채무 해소를 할 수 없으니까 반드시 원상복구 시킨다는 조건 하에 농지증을 해줘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판례로 되어 있습니다. 그럼 제가 만약에 뭐 무허가로 집을 지은 뭐 농지가 있다고 하면 이걸 낙찰 받으면은 이걸 부숴야 되는 거군요. 그렇죠. 내가 낙찰 받아서 부숴가지고 정상 가격을 만들어서 매매를 해야 되죠. 그러니까 1억짜리를 5천만 원 주고 사서 철거해서 농사를 짓을 수 있게끔 만들어 놓고 다시 파는 거죠. 신청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 하는 것이 농지증을 안 해주기 때문에 그때 행정소송합니다. 그럼 일단 부수고 농지증 신청해야 되는 거죠? 아니
아니죠. 이제 일반 매매는 네. 부수거 용치증을 신청해야죠. 네. 근데 경매는 내 땅이 아닌데 부술 수가 없잖아요. 네, 그쵸, 그쵸. 그러니까 판사님 뭐라 한다면 내 것도 아닌데 내가 부수라는 것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는 거니까 낙찰 받고 나면은 부서라 하는 조건으로 해준다 이런 거예요. 일단은 그것이 주는 거네요. 그렇죠. 근데 이제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게 원상 복구 조건이에요. 핵심이 이겁니다. 원상 복구 조건인데 저는 건축을 잘 알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건물을 허무는 것도 원상 복구 조건이지만은 원상 복구 조건이라는 것은 농지법에 어긋나지 않게 하는 것도 원상 복구예요. 그렇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 무허가 건물을 내가 합법적인 건물로 양성화시키면 건물 안 허무는 것도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제가 강의하는 거예요. 아. 이 건물을 허물지 않고 양성화시켜서 합법화시켜서 허물지 않고 건물과 땅을 전부 다 내 걸로 만들어서 제3자 판다 이런 거예요. 농지는 다 그런 걸 투자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어떤 것들이 그렇게 양성화 사례가 있을까요? 양성화 사례 많아요. 예를 들면 농지법에 보면은 그 농사를 짓는 사람이 자기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요. 그 농지에 무허가 건물을 지었을 때는 그 건물을 양성화 시킬 수 있다 이런 것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농지법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저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건축을 전공했었잖아요. 건축법에 보면 건축허가 무허가 건물을 양성화 시키는 방법 이런 것이 다 있어요. 그럼 제가 다음번에 이제 토지개발 책이 있는데 토지개발 책을 할 때 이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농지 투자는 일반 농지를 투자하는 것이 아니라 농지증을 안 해줘 갖고 반으로 떨어진 거 그걸 사서 농지증을 해주게끔 하고 건물을 허물든지 아니면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정식 건축물 관리장을 만들든지 그렇게 해서 제3자한테 받. 일단 기본적으로 이 농지를 뭐 경매 투자해보겠다는 사람들은 그 집이 일단 뭐가 좀 있는 걸 그러니까 농지증을 안 해준다고 하는 것만 제가 골라갖고 우리 수강생들한테 이거 투자해보라고 제가 골라주는 거죠. 근데 그럼 그렇게 해서 뭐 예를 들어 양성화를 시키든 뭐 원상복구를 시키든 하면은 이거는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건 수익률이 한 50% 100%는 되죠. 5천만 원 주고 샀다면 거의 5천만 원은 남아요. 그럼 이거는 뭐 기간도 얼마 걸리죠? 아니 기간이 1년은 걸려요. 1년은 걸려요? 1년. 어떤 것 때문에 1년? 소송을 하잖아요. 그래갖고 판결문을 받아야 되잖아요. 그게 한 6개월 정도 걸리니까. 이건 진짜 근데 고수가 아니면 쉽지 않겠네. 소송까지 해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건축을 양성화시키는 거를 정확하게 알지 못하는 사람은 이런 거 투자 못하죠. 그러니까요. 이런 건 경쟁률도 거의 없겠네요. 아니 그러니까 우리 수강생들이 저한테 이제 듣는 사람들이 이렇게 해서 저기 뭐야 수익을 많이 오르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저한테 오지 그 사람 오겠습니까? 뭐. 그렇죠, 그건 그렇죠. 네. 그래서 제가 이 처음에는 이 제가 이 추정 물건 강의할 때 4개월에 60만 원을 받았는데 4개월 만에 해결이 다 안 되는 경우가 많고 그렇죠. 4개월 동안에 낙찰을 못 받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렇죠. 할 수 없이 제가 수강료를 1년을 해갖고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았는데 1년 동안에 120만 원을 받고 나니까 거의 자기는 한두 개씩 다 낙찰을 받아요. 아, 너무 싼 거 아니에요? 99% 너무 적게 받으십니다. 아니 그 정도는 받아도 충분해요. 너무 적게 받으 고급 정보를 120만 원을 1년 제가 이렇게 가르쳐주죠. 이렇게 하고 이렇게 그러면 1년 동안에 한두 개 정도 두서너 개 정도 이렇게 낙찰을 받고 뭐 따로 제가 뭐 컨설팅 비용 받고 이런 건 아닌데 낙찰 받고 수익이 생기면은 뭐 한라봉 탄산자 보내주고 아이고 교수님 감사합니다 수업료 몇 배를 이렇게 보면 뭐 네. 보면 그쵸. 보통 보면 한 개만 낙찰을 받으면 수업료에 한 10배는 뽑으니까 이래네. 아 그리고 농지 투자를 처음 만약에 한다고 하면은 뭐 어떻게 접근하는 게 좋아요? 아니 제일 처음에 핵심이 그거예요.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 하는데 농지증 안 해준다 그러는데 어떻게 사겠어요? 그렇죠, 못 사죠. 그럼 제가 그걸 사라 그래요. 농지증 안 해준다만 안 해준다 그러면 사라 그래요. 그러니까 경매는 원칙적으로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원칙적으로. 법적으로 돼 있으니까. 법적으로 판례가 농지증을 안 해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가서 봤을 때 이제 보면 뭐 자세하게 얘기를 좀 하자면은.
이 농지법이 네. 이제 원래 농지개혁법이었잖아요. 네. 게다가 박정희 정부에서 73년도에 네. 농지법으로 바꿨어요. 네. 그때 네. 농지개혁법 때는 네. 농지에다가 건물을 지어도 불법이 아니야. 오. 농지법으로 바뀌고 난 다음에 박정희 정부가 농지법으로 바꾸고 난 다음에 네. 농지를 다른 목적으로 쓸 때는 사용 승가를 받아야 된다. 전용 허가를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어 네.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 집이 있잖아요 이렇게. 네. 집이 있는데 제가 국토지리정보원 가서 네. 항공사진부자에서 74년도 이전에 아, 집이 네. 있으면 은 네.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라 허물어도 안 해도 괜찮고 농지 자격도 필요 없어. 아. 그런 걸 내가 가르쳐주는 거죠. 73년도에 집이 있었냐 없었냐 이게 제일 중요하네요. 그렇죠. 아. 그런 거를 보는 것이 이제 어디서 보냐면 수원에 있는 국토지리정보원이라는 곳이 있는데 네. 제가 이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옛날에는 한 5, 6년 전에는 이거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갖고 네. 여자 한 명이라고 있었는데 네. 제가 이제 강의 때 얘기 홍보하다 보니까 지금은 하도 그냥 굴 많이 가서 뛰기, 항공사진을 뛰기 때문에 지금은 뭐 자리도 한 3명으로 늘어났더라고. 오는 사람도 많고. 거기 가면은 그럼 몇 년도에 항공사진 달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이렇게 보면 모니터가 작은 게 큰 게 있고 네. 저쪽에서 번지수를 집어넣으면은 네. 작은 모니터에 현재 항공 사진을 줍니다. 아, 네. 그럼 제가 1973년도를 얘기하면은 네. 72년도, 뭐 73년도, 몇 년도 이렇게 네. 있다는데 몇 년도 이렇게 73년도 주십시오. 그럼 73년도 없는데 그럼 몇 년도 있습니까? 그럼 67년도 있습니까? 그럼 67년도 볼까? 아, 하면 그때 항공 사진을 보여줘요. 아, 그리고 내가 보면 봤을 때 현재 있는 거 비교해서 봐서 네. 집이 있다 그러면 출력해 주십시오. 아, 그리고 거기서 국토지리로 정부 도장을 찍어주면 네. 그거 제출하면은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닌 거죠. 농지법 이전에 농지개혁법 때의 농지죠. 그럼 이거는 집을 살릴 수 있는 거네요. 그렇죠? 집을 그거는 농지법상 농지가 아니기 때문에 집 그대로 둬도 아무 문제가 그러니까, 없는 거죠. 그럼 그런 집은 엄청 낡았잖아요. 낡았을 수도 있고 네. 너무 낡다 보니까 자기가 수리해놨을 수도 있잖아요. 아, 그러면 이게 정리를 좀 해. 농지 투자 정리해보면은 농지를 정리하자면은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안 해주는 거를 낙찰 받아서 네. 농지취득 자격증명서를 발급받아서 낙찰 받고 네. 건물을 양성화시켜서 제3자한테 판다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제3자가 이게 국가도 될 수 있는 거죠? 연금 말씀하셨습니다. 뭐 근데 그렇게 됐을 때는 연금을 안 줘요. 건물이 있을 때는. 건물이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건물이 있으면 농사를 짓지 않는 경우는 안 됩니다. 아. 농지증이 필요로 하는 거는 그 경매 물건 쓰면 써 있나요? 이게? 표시가 되어 있나요? 이제 이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그 법원에서 네. 전답 과손이 경매로 진행이 되게끔 되면 네. 그 법원에서 네. 해당 관청에다가 이것이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한 농지냐고 질의를 합니다. 네. 그런 질문을 하면은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필요하다고 답변이 오면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 하는 조건으로 경매가 진행되고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가 필요 없는 농지다 그럴 때는 그거 없이 합니다. 네. 예를 들자면은 네. 개발이 결정된 농지 네. 다시 말하면 도시 지역에 네. 주거적, 상업적, 공업적은 일단 건물을 짓겠다고 결정되잖아요. 그렇죠. 네. 거기에 대한 그런 도시 지역에 있는 주거적, 공업적에 있는 농지는 지목이 전답 과손이라도 네. 농사를 안 지어도 되는 농지야. 아. 그때 그건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듯이 네. 농지 취득 자격증명서는 영농에서 내가 이 농지를 사서 네. 농사를 짓겠다는 건데 네. 농사를 안 줘도 되는 거는 농지증이 필요가 없는 거죠. 아. 그러니까 이제 그렇게 필요로 하는 걸 우리가 누려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아.